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입니다. 네, 날씨 진짜 좋은데 꽉 고민 중. 오늘은 바로 여기 아래 시냇가에서 제가 버들치를 잡아가지고 우리 고대아들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요. 자, 사실 저번엔 잡았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준비해왔어요. 이거 바로 요 뜰채 하나 준비해왔어요. 뜰채 하나는 준비해왔는데 이걸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고대어 길르는 먹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한번 여기 속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생이새우랑 버들치 새끼가 잡혔는데요. 이거를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먹이를 주기 때문에 많이는 안 잡을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잡아서. 자, 진짜 잡았죠. 이게 보시면은, 오, 개아잡이도 잡았어. 이거 보세요. 이거 개아잡이랑 지금 버들치도 잡았어요. 버들치도 잡았고, 자 채집 결과물은 조금 이따가 봅시다. 오, 진짜 잡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왕개아제비 잡혔고, 여기 지금 헤엄쳐 다니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다 버들치 새끼인데요. 버들치 새끼, 그리고 여기 생이새우들도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좀 더 잡아볼게요. 자, 잡히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해가 푹푹 찌고 있어요. 와, 날이 너무 좋아. 자,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우와, 새우 짱 큰 거 잡혔어. 짱 큰 거 잡혔어. 근데 얘네들은 산란하라고 풀어주고. 자, 우리 버들치 한번 찾아봅시다. 자, 버들치가 여기 말고 여기 아래쪽 있죠? 아래쪽에 큰 게 있더라고. 자, 우리 고대어들은 그래도 크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먹긴 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 아래 여기가 있을 것 같아. 으아! 자, 우와! 응 없어. 아, 여기도 응 없어. 없어. 아, 딴 데. 자, 여기 잔잔하고 좋구만. 왠지 여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와. 자, 새우만 잡히고 있어요. 자, 몇 마리만 더 잡아서 줘야 될 텐데. 오, 잡았다. 자, 진짜 잡히죠? 여기. 헤엄치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잡습니다. 좀 멀리, 와, 통 저기 위에 있는데? 아, 여기는 물 진짜 맑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물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와, 여기 왜 이렇게 깊었는데 낮아졌지? 여기에 큰 애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자, 여러분들 제가 힐링하게끔, 오와오, 이거 봐봐요. 이만큼 빠져. 원래 이거 잠겼었단 말이야. 자, 소리 좋죠? 와, 여기서는 잡기 힘들겠다. 자, 그래도 물고기 또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 새우만 잡혀. 응, 안 돼. 새우만 잡히는데. 자,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만큼 잡았습니다. 지금 버들치 큰 애들 두 마리, 그리고 새끼들 한 세네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들을 새우랑 해가지고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어는 당연히 꿀꺽해서 삼킬 텐데, 그래도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아제비 안녕? 너는 여기, 수고. 아, 전에 보셨던 게 이게 바로 그 친구들이에요. 지금 적사를 좀 깔아주고 여과기도 틀어주니까 굉장히 이 친구들이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있는데요. 자, 우리 먹이가 될 새우랑 버들치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조그만 버들치를 보고 다가가다가 또 멈췄습니다. 이 못생김 폴립테루스야, 좀 먹어줘. 자, 여러분들이 쩝대 막 이게 많이 안 큰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중에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굉장히 1m까지 진짜 성장하는 개체예요. 여러분, 진짜 1m까지 성장하는 폴립테루스 맞고요. 자, 먹이 반응 좀 해라. 지금 잘 기르는 전문가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나중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더 잘 기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서 오늘은 우선은 이렇게 줬는데 안 먹어주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막 이렇게 사냥할 때 굉장히 쌀벌하다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새우랑.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없어져요. 진짜 먹고 없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자, 그래서 그냥 오늘은 영상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아, 먹이는 건 대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잡아왔다는 거 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남은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진짜 잘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안녕. 자, 여기는 바로 포아림이라는 파충류 사육장을 직접 만드시는 공장입니다. 네, 오늘 초대를 받아서 제가 물건도 받을 겸 해서 오늘 놀러 왔는데요. 간단하게 어느 곳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포아림 사장님이 사육하시는 사육장인데요. 여기 지금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뭐야, 뭐야? 오, 여기 없네? 와, 여기 4개 있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레오파드 게코도 있고요. 어, 귀여워. 어, 이제 탈피하려고 이제 하네. 아, 짜잔. 아까 좀 싸놓았던 뱀인데 여기 보시면 볼파이톤이라고 뱀입니다.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뱀이에요, 뱀. 볼파이톤. 자, 굉장히 큽니다. 이게 주먹. 저 엄청 큰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뱀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물 생활도 하세요. 물. 뭐 화트푸도 있고 여기 뱀도 있고. 와, 이 거북이 뭐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되게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도 있습니다. 오, 이 카멜레온 있어. 오, 대박.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와, 이쁘게 생겼다. 자, 카멜레온은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에 키워야 되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분양할 예정인데 여기 화이트 트리프록이라고 사장님이 올챙이를 구매를 해서 직접 기르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트리프록 올챙이가 있거든요. 올챙이가 여기 있고요. 지금 다리로 생기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개구리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개구리가 된 것도 있어요. 와, 여기 보세요. 이 올챙이부터 길렀는데 굉장히 키우기 쉽대요. 그래서 예, 네, 굉장히 작은데 귀엽죠? 이게 키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모니터류도 있는데 얘가 지금 발색이 굉장히 귀여워요. 좀 더 크면은 브리딩을 하실 수 있다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어디 드래곤이 있는데요. 자, 비어디 드래곤 색깔이 진짜 예뻐요, 얘는. 와, 색깔이 진짜 빨간 색깔. 와, 이런 비어디 드래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쁜 개체들이랑 다양한 생물을 지금 기르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많이들 기르고 계시네요. 어? 요거는 저번에 저한테 입양해 갔던 어셈인데 어셈이랑 이게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칠레 뷰티라는 타란툴라도 있고,
아, 이게 진짜 타란툴라랑 별의별 것 많이 기르시네요. 다양하게 많이 기르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우와, 이게 뭐지? 그리고 요건 뭐 앵무새인데 얘네가 부메랑이라고 하나? 야, 물려가지 마. 이거를 날려주면은 다시 날라오고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놀아줘가지고 애들이 싸납다고 하네요. 와, 이건 우선은 뱀은 제가 만지진 못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큰 뱀들이 있네요. 자,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육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직접 사육장을 만들어서 쓰시니까 굉장히 부럽네요. 자, 이 강아지는 사장님이 기르고 있는 닥스훈트. 귀엽죠? 자, 저기에 상근이도 있습니다. 상근이랑 진돗개. 아이고, 꼬리 흔드는 거 봐. 아이고, 좋아. 아이고, 똥도 크네. 아이고, 좋아. 왜 화났어, 너는? 이쁘네. 하지마, 시끄러. 자, 그리고 여기에 계란도 직접 받아서 드신다고 합니다. 오리도 있어요. 우리 고나도 심심해서 데려왔는데 굉장히 잘 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닥스훈트랑 잘 놀아요. 자, 여기 사장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하나하나 여기 있는 공구들로 해가지고 진짜 파충류한테 알맞게 제작을 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보다 훨씬 섬세하고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맨날 야근도 하시죠. 여러분들 사육장은 파충류 사육장은 포화림에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